문제를 마지막 이어가지고 30문제, 20문제씩 드리다가 30문제 드렸고요. 이제 3, 4월부터는 3, 4월은 오지선다행 문제 드리겠습니다. 3, 4월, 5, 6월까지는 7월달은 이제 문제풀이 하니까 따로 문제를 안 드리고 이론 정리되는 걸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분묘 소유자가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는 경우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했는데 무상지료가 원칙이라고 했죠? 시효 취득만 무상지료가 원칙입니다.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경우. 자, 그 다음에 2번 분묘기지권은 권리자가 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외에 점유까지도 포기해야만 그 권리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예, 의사표시만 하면 돼요. 묘 이장한다고 약속했으면 옮겨줘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3번 매수인이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거의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점유하고 있다면 그 점유 방법이 분묘를 설치 관리하는 것이라도 자주 점유에 해당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자주 점유라는 것은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점유하는 거죠. 자주 점유, 타주 점유가 구분의 실익은 자주 점유만이 취득 시효가 인정되잖아요.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분묘기지권하고는 다른 거예요. 토지 소유권을 시효 취득한다는 이야기죠. 토지 소유권을 시효 취득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1번지가 있고 2번지가 있는데 이게 중간에 묘를 설치해놨다고 자기 땅인 줄 알고 이렇게 묘를 설치해놨다면 이 인접 토지 이게 대한 토지 소유권을 시효 취득한다는 이야기죠. 분묘기지권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소유권을 시효 취득한다. 자주 점유가 인정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4번 분묘가 일시적으로나마 멸실되었다면 유골의 존재를 불문하고 분묘기지권은 소멸하는 게 아니라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면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5번 최종적으로 연장받은 설치기간이 종료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 만료 후 2년 이내에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해야 된다. 2년이 아니고 1년입니다. 1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30년간 매장할 수 있고 30년 한 번 연장할 수 있죠. 최장 60년인데 60년 끝나고 나면 1년 안에 매장된 그 시설물, 설치물 다 철거해야 됩니다. 철거 안 하면 이행강제금 1년에 두 번씩 두 번 범위 내에서 500만 원씩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타인 소유의 토지에 자연장을 한 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시효 취득을 이유로 자연장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사망하신 분들은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다 기출문제 지문이에요. 여기 있는 것들은 맞습니다. 7번 문중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문중자연장지, 가족자연장지는 미리 신고, 개인자연장지는 사후 30일 이내 신고, 법인자연장지는 미리 허가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7번 틀렸고요. 8번 남편의 분묘 구역 내에 처의 분묘를 추가로 설치한 경우 추가 설치 후 30일 이내 해당 묘지의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이거하고 좀 헷갈려 하는 게 인터넷에 질문하시는 분들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은 남편이 먼저 사망했다고 해서 분묘기지권에 의해서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죠? 그 남의 땅에다가 분묘기지권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묘를 하나 더 설치하는 건 안 되지만 자기 땅에다가 합장하는 건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9번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수호와 봉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맞습니다. 타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니까 그 권리는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이미 설치된 분묘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 토지를 사용할 수 있을 뿐입니다. 10번 분묘기지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의 수호와 봉사가 계속되고 그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 인정된다. 영구만이 존속된다. 지상권의 최단기 존속기간의 법리가 적용되는 게 아니고 맞죠? 그 다음에 11번 가족묘지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이고
가족 묘지에 들어가는 분묘 일기의 점유 면적은 1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맞습니다. 12번 장래의 묘소 가묘 예장이라고도 합니다. 시신유골이 없는 이런 것들은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는다. 분묘에 해당되지 않는다. 13번 분묘의 특성상 타인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도 즉시 분묘기지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20년 지나야 되죠. 즉시 X입니다. 14번 평장 암장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맞죠? 봉분이 있어야 된다. 객관적으로입니다. 우리는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전부 객관적입니다. 주관적으로는 시험에 거의 나오는 게 나올 게 없습니다. 다 객관적이라고 해야 됩니다. 객관식 시험이니까. 14번 예, 맞습니다. 15번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분묘기지 자체에 한하는 게 아니라 분묘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까지 미치며 그 구체적 범위는 개별적인 분묘를 보고 판단해야 되죠. 그래서 X고요. 16번 평장 암장은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X 인정된다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개인묘지는 사후 30일 이내 신고고요. 가족 종중 문중 법인묘지는 미리 허가받아야 되죠. 17번 X. 18번 개인묘지를 설치할 경우 30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예, 개인묘지 30제곱미터 이하 맞습니다. 그 다음에 19번 가족묘지 일기 및 그 시설물 총면적을 면적은 합장하는 경우 15제곱미터까지 가능합니다. 20제곱미터 X 기출문제 출제됐고요. 20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후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서 분묘를 설치한 경우 그 분묘의 설치 기간은 제한을 받는다 했는데 맞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는 매장 기간이 30년이고 한번 연장하더라도 30년 연장할 수 있고 최장 60년밖에 안 되죠. 21번 이제 농지법입니다. 6개월이 아니라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위탁 경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X입니다. 22번은 주말 체험용농은 만제곱미터 이하 소유할 수 있습니다. 주말 체험용농 만제곱미터가 아니라 천제곱미터 미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세대원 전부 합산하는 면적입니다. 주말 체험용농은 천제곱미터 미만 비농업인이 상속받는 경우 만제곱미터 이하 그 다음에 8년 이상 재촌자격하다 이농하는 경우도 만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 허가구역 안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허가 외에 별도로 농지 취득자격증명 받아야 된다 했는데 허가 받으면 농지 취득자격증명 받은 것으로 보고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상 금인받은 것으로 봅니다. 틀렸고 24번 농지에는 전세권 설정할 수 없습니다. 민법에 나와 있죠. 25번 농지 전용 협의를 마친 농지를 매수하는 경우에는 농지 취득자격증명 필요하다 했는데 협의를 마친 경우에는 농지 취득자격증명 필요 없고요. 전용 허가나 전용 신고를 한 경우에는 농지 취득자격증명은 받아야 되는데 다만 농업 경영계획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26번 농지 취득증명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농지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 요건은 아니다. 예. 효력 요건은 아니고 단지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26번도 맞는 말입니다. 예, 법률행위 효력 요건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27번 주말 체험 농지의 목적인 경우에도 농지 취득자격증명은 받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다만 농업경영계획서 제출은 안 합니다. 28번 농지 소유자와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 사이의 농지에 관한 임대차 계약은 서명계약을 원칙으로 합니다. 최단기 존속기간은 3년이라고 했죠. 농지 어떤 분들 공법에서 농지법은 두 문제밖에 안 나온다면서요. 농지법은 그래서 포기하고 시험 보려고 합니다. 이런 거 글 올린 분도 있더라고요. 농지법, 주택법, 건축법이 최고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세 개 과목 합해서 16문제 나오고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문제 나오지만 공부할 분량은 훨씬 많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그 농지법 하셔야 돼요. 공법에서 두 문제 나오고 중개실무에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농지법은 한 번만 보면 다 맞출 수 있어요. 거의. 29번 임대농지를 양수한 자는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최단기 존속기간이 3년인데 만약에 중간에 농지 주인이 바뀌어도 임차인은 계속 3년 동안 농사 지을 수 있죠. 그리고 3년 지나 농사 짓고 나갈 때 새 주인한테 돈 받아 보증금 받아 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29번 맞습니다. 30번 5년간 농업 경영을 하다가 이농하는 경우 만제곱미터 이하 소유할 수 있다. 5년이 아니고 8년이죠. 8년 이상 제촌 자경하다 이농한 경우는 만제곱미터 소유할 수 있고 비농업인이 상속받는 경우도 만제곱미터 소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말 재업용농의 경우에는 1000제곱미터 미만이라고 했습니다. 세대원 전부 합산한 면적이 5년이 아니고 8년입니다. 5년은 어디 5년 나와요? 60세 이상으로서 5년 이상 농사 짓다가 힘들어서 농사 못 지면 임대차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골에 가면 그래서 60세는 어린애라고 했죠. 요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평균 수명이 평균 60세일 때 이게 농지법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60세 넘어서 이제 힘들어서 농사 못 지으면 5년 이상 농사 짓던 사람은 60세 이상으로서 임대차 가능하다입니다. 그래서 5년, 8년 숫자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월달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월달에 다시 처음부터 첫 진도부터 나갑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